뭐 하려고? 이 롯데리아 신제품. 그러니까 뭐냐고. 야, 오늘은 두 개나 나왔기야. 근데 하나가 뼈하다. 아, 뭐가 좋았는지 얘기부터 하라고. 그러니까 더블 한우 불고기 12,000원, 한우 트러플 머쉬룸 9,300원. 남은 하나는 뭐야? 이건 내가 딱 준비한 건데 이따 보여줄게. 신제품 특징은 뭐야? 에? 이거 뭔지 안 물어보는 게? 아, 됐고 신제품 특징이나 말해. 더블 한우 불고기부터. 한우 패티 두 장 들어가서 더럽게 비싼 버거. 옆에 버거는? 이 이름 그대로요. 한우 패티에 트러플 크림하고 양송이 들었대야. 트러플의 양송이면 예전에 트러플 머쉬룸 마크랑 비슷한 거 아니야? 기지. 야, 우리 간만에 통행겨? 나도. 아, 됐고 나머지 한 개나 말해봐. 통하긴 개뿔 원통해네 그냥. 한우 불고기 부가에 패티 추가해서 9,500원에 샀어. 더블 불고기랑 비교하려고 주문한 거야? 잘했네. 병주고 약주고 칠할랐구먼. 시끄럽고 먹어봐. 뭔 말을 못이여. 관계식이니까 반 맞아요. 맛은 어때? 더블 불고기부터. 매콤 짭짤하니 번도 맛있고. 야, 좋다. 야, 12,000원 할만해? 한우 패티 두툼하게 해서 이 정도면 12,000원 해지. 한우 불고기에 패티 추가한 거랑 비교하면 어때? 더블이 조금 더 맛있긴 하거든? 그래도 너무 비싸. 트러플 머쉬룸은 어때? 트러플 머쉬룸 마프랑 비교해도 이거 맛있다. 트러플 향하고 양송이는 제대로야? 트러플 향도 많이 나고 양송이도 많이 들었어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야, 이거 다 진짜 비싸고 맛있거든? 근데 난 새우버가 싸고 맛있더라.